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? 어릴 네, 때부터요.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. 그쵸. 네, 전 공감해요.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? 내일 죽나?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. 되게 밝아요, 막 사람들한테. 밴드하고 닮은 밖에서는 거죠.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? 그러면 나는 혼자 먹을래? 나는 시켜줘.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막 먹으면서 정말 한입딱 먹으면 눈물이 와.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냇가지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. 저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? 예.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.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.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막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?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.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.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.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.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팍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랬어요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했는데 진짜였어요. 자존심이 확 고백이었군요. 내려가서 살려주세요.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. 그렇죠.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의지박약인 거 아시죠? 의지박약이잖아요. 이렇게 만드셨잖아요.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. 도와주세요. 했는데,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.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. 몇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. 괜히는 안 필게요.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.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.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.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도 괜히 먹는 것 같다. 조금 있다 좀 있다 좀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. 또 있다 또 아니, 괜히 먹는 것 같아.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.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그게 끊긴 거예요.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.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.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.